쌀 지원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5만 톤입니다. 5만 톤. 지금까지 그 대북 쌀 지원 사례를 보면요, 5만 톤이 2005년에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 5천 톤 정도 보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한 9년 만에 5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금액이 1,30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통일부 주장으로는 우리나라 비축미에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에서는 쌀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쌀도 이제는 더 이상 뭐 묵은 쌀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논농사 짓던 사람들이 보상금 받고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처럼 우리가 쌀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딱왜 어제 발표했느냐? 운전대가 뺏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방북을 하고 G20에서 외교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북한에서 딱히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정부가 원했던 것은 직접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지원의 경우는 아마도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용인해 줄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근데 국제기구 입장에서도 그동안 대북 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히려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고마워하는, 특히 유엔 식량계획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가 지금 북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영아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이나 무슨 고아원 이런 데서 유아들의 영양 부분을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50명 갖고 제대로 쌀 지원이 되는지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통일부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보낸다라고 아예 이렇게 그쌀 가마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그 포대가리를 한다고 다 알려져 있지 포대가리, 않겠습니까? 예, 포대가리라고 해서 이미 그 모니터링을 할 때는 그대로 이제 주민들한테 줬지만은 그 후에 다시 뺏거나 뭐 이래서 포대가리를 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식량 생산, 이건 유엔 자료고 지금 통일부에서도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북한이 2018년도부터 2019년 올해 생산한 식량이 49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 유인량, 원조를 받는다거나 수입을 하는 양까지 포함하면 한 53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1일 권장 열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0kcal가 요즘에는 권장 열량이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2000kcal를 먹으면은 기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kcal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북한에서는 쌀뿐이 아니라 잡곡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쌀의 열량보다는 좀 낮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500만 명분의 식량이 나옵니다. 그럼 2500만 명이라면은 지금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 유입되는 식량, 생산되는 식량으로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식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이렇게 북한이 쌀 필요 없는데 돈으로 달라 그러는데 아, 지금 또 쌀을 줬단 말이죠. 의원님,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요. 그렇죠. 이거 뭐 전형적인 꼼수이자 숟가락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꼼수라는 부분은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쌀 지원에 대한 금액을 이제 600억이라고 했고 그것이 나오자마자 우리 언론들이 쭉 검사를 해보니 검토를 해보니까 1,300억이나 된다 이런 얘기 있어서 일단 거기서 이제 꼼수를 한번 부렸다 이런 부분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숟가락 원칙에는 이제 앞에서 기자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외교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가 북한으로 가면서 뭐 비행기 올라탔다 이런 뉴스도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 정부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특히 북한이 자기네들이 쌀 지원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제발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지랖 떨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한 달이 걸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글쎄, 우리나라의 자존심도 구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거짓 정보를 통해서, 쌀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전 좀 수상한 게 말이죠. 북한이 어제, 그러면 광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북한이 지금 석탄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석탄 환적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합법화, 공식화 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도 거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찌 보면 이것을 최대한 자기네한테 이득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가장 해외에다 자기네가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품목이 이제 광물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광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네. 이 기회로 이거를 이제 문을 열겠다는 거죠. 지금은 돈을 직접 못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받으면서 광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 나겠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겠다, 이런 작전도 숨어 있고, 거기에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차라리 놀아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 정부가 승인하고 인식하고 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리 스스로 깨트리는 부분을 지금 정부가 가담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예. 제발 그러진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그런 세력이라든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면은,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죠. 미국 행정부는 쌀 지원에 대해서 반대는 안 했지만, 사실상 찬성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쌀 지원이 있고, 이 쌀 지원이 북한이 만약에 장마당에 가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팔든지 해서 현금화 시키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홍철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네. 중국에 팔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상황도, 미국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부분, 무역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강하게 압박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왔던 자료를 토대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으로부터 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했던 것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이런 모습이 좀 담겨 있고 네. 또 그 쌀이 지원이 됐을 때, 그 쌀이 북한으로 도달했을 때, 그 북한이 그 쌀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저는 정보와 자료를 쌓는 그걸로 기회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랬을 때 만약 우리 정부의 지금의 행동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행동을 취하는 빌미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만약 이것을 뭐 자기네들이 진짜 돈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군사 행동에 군사 전략적으로 이걸 사용했을 때 거 봐라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미국은 정보 쌓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상한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아,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는데 쌀값이 많이죠. 네. 많이 올랐어요. 또 중요한 건 농사 지시는 분들은 쌀값이 오르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간 유통업자가 혜택을 보는 거고, 농민들은 쌀이 또 안 팔리니까 또 힘들어지는 이런 이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뜩이나 쌀값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북한에 쌀을 보내서 쌀 비축량을 또 줄인다? 생각이 있는 건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항상 힘들어지는, 지금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 완전히 뭐 무너지고, 뭐 저소득층 무너지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가고 엄청나게 지금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5만 톤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쌀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쌀값을 아껴서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왜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게 이제 박창훈 기자가 보는 시중의 여론이고. 네. 네. 또 홍설 기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통일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군용으로 전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요. 군용으로 굳이 전용할 필요가 없고요. 군 비축미를 그냥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용으로 전용이 아니라 북한의 군
비축미를 우리가 지켜주는 셈이 되는 거죠. 아, 안 그래도 말이죠. 이제 봄철 이렇게 될 땐 쌀이 모자르니까 북한에서 이제 군 비축미를 좀 푼다고 해요. 이제 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포대가리 네. 한다고 하는데 포대가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또 비료 지원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말이죠. 이번 쌀 지원은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재라는 거를 우리가 왜 하냐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근데 제재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옵션들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군량미가 있던 쌀이 남아 돌던 뭐 광물이 남아 돌던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옵션을 우리가 줄여주는 게 이 제재의 핵심 포인트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쌀을 지원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옵션을 늘려주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재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최소한 약화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무작정 그냥 북한에 있는 특히 북한에서 진짜 핍박받는 우리 어찌 보면 국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쌀이 조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의 정권에다가 옵션을 늘려주는 이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단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제공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그림을 그려서 약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고 또 우리는 지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아 이게 아까 우리 홍철기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G20을 앞두고 뭔가 좀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런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또 미국에게 밉보이고 일본에게는 또 견제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예. 지금 그 이 정부가 이 쌀 지원뿐만 아니고 예. 쌀 지원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제였던가요? 그 일본에다가 그 제안을 했었잖아요. 징용 판결 관련해서 뭐 양국의 기업들이 돈을 출자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 돈을 한번 재단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근데 이 정부가 기억하시지만 1월달에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아예 보이콧을 했던 정부란 말이죠.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그 아이디어도 괜찮으니 일본한테 오히려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우리 공기업한테 뭐 포스코가 됐든지 아니면 코레일이 됐든지 이런 정부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 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징용 판결로 하는 우리 안타까운 그 국민들한테도 그 당사자들한테도 의견을 안 물어봤단 말이죠. 결국 그 뜻은 뭐냐 급했다 굉장히 급하다 마음이 그리고 전략 전술이 없다 외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G20를 앞두고 나서 지금 시진핑이 가면서 시진핑이 이제 기고문도 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시진핑이 가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할을 굉장히 축소화시켰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이 할 게 없단 말이죠. 그거를 굳이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가 여러 측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G20에서도 이제 현장에 가면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벌써 외교적으로 고립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서 초청하는 사람하고 지금 정상회담도 지금 안 잡히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이후에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오긴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뭔가는 좀 하고 싶어하는 이 안달감에 무리수를 두면은 결국에 그거의 부메랑은 우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앞을 내다보고 우리 국민이 아닌 정부는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 이것이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예. 예, 정부가 지금 자꾸 북한에 신경을 쓰고 돈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쌀 주려고 하고 돈 주려고 하고 뭔가 계속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라는 것도 북한의 핵개발을 지속시키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거 이 정부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말이죠. 한심한 정부입니다.